자, 1라운드. 어우, 스텝 좋습니다. 네. 어, 두 분 다 스텝도 좋고, 가수도 좋고. 이게, 요게 이제 2라운드까지 가느냐. 오, 지금. 어, 우리 레드 헤드기어는 스텝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볍고. 오, 좋아요. 어, 그렇죠. 들어올 때 앞손으로 견제해주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아, 지금 걸어치는 거. 네, 여러분들 이거 뭐 강하게 하는 스파링은 아니고 뭐 매스식으로 네. 좀 이렇게 가볍게 라이트 스파링이라고 그래요. 라이트 스파링. 본인의 이제 기술을 한 번씩 테스팅 해보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체육관에서 많이들 하죠. 꽂혔는데, 어우, 지금 클린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상당히 느껴져요. 어, 조금 지금 들어갈 때 앞손을 힘을 빼주면은 가볍게 던지는. 어, 됐습니다. 우리 그, 우리 금색 회원님은 네. 좀 더 본인의 긴 리치를 살려서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전산 없습니다. 어, 지금 상당히 까다로운 스타일이에요. 저런 이렇게 스텝이 잘 돋고 이런 친구는 네. 코너로 몰아서 잡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어. 코너로 몰아야 돼. 몰아서 못 나가게. 그렇죠. 지금 잡았죠. 찍어서 못 나가게. 아, 잘했죠. 아, 지금 투 다음에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좋긴 좋은데 반격을 허용할 확률이 너무 큽니다. 몸이 붕떠 있는 상태라서 상대가 보고 카운터를 쳤으면 맞는 상황이 아, 잘 돌았어요. 어, 그렇죠. 지금 여기서 빠져주나. 투 치고 원이 상당히 좋은 친구예요. 투 치고 원으로 견제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몰아주면 그렇죠. 여기서 어, 저 앞선 활용이 좋습니다. 좋아요. 아, 보디 하나. 아, 자, 카바 치고. 어, 좋습니다. 자, 1라운드. 아, 근데 몸놀림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네요. 아. 그렇죠. 공격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공격하면서. 와, 좋았습니다. 지금 시도 좋았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공격하면서. 아, 이제 카운터에 지금 어디 지금 좋았어요. 카바치고 아, 지금 사이드로 빠지는데 길목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길목을. 그렇죠. 자, 지금 오른쪽으로 빠지 길목을. 오버핸드 라이트 좋았고. 오, 어, 지금 좋습니다. 아, 여기서 한 번 더 나갔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잘 빠져나왔고요. 어우, 좋아요. 자, 저렇게 있을 때 안 네. 맞을 것 같지만 주먹을 내면 맞습니다. 아, 예. 서로 견제하고 있어요? 안 맞을 것 같은데 주먹을 내면 맞습니다. 그게 사람의 그 머리 움직임보다 주먹이 네. 훨씬 빠릅니다. 주먹을 보고 피하기에는 늦거든요. 근데 안 맞을 것 같아서 주먹을 안 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내야 돼요. 본인의 사장거리에 들어오면 무조건 주먹을 내야 돼. 지금 상황. 네. 지금 상황에 주먹을 내면 맞아야 돼. 지금도.
그렇죠. 아, 예. 다 맞게 돼.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만 주먹을 내야 돼. 그리고 저 우리 그 빨간 헤드기어처럼 움직임이 좋은 선수를 만났을 때는 네. 그 움직임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본인 거 하면 됩니다. 상대방 움직임에 이렇게 동요되지 말고 본인 네. 주먹을 내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잘 몰았죠? 아 여기서 아 근데 우리 레드 헤드기어는 체중차가 좀 많은데도 상당히 잘 싸우네요. 아 지금 몇 타 네. 좋았습니다. 아 지금 아 바디 밸런스가 조금 아쉽네요. 어 지금 하나 걸렸죠? 지금 몰아쳐야죠. 자 20초 남았습니다. 15초 아 로블로 로블로가 로블로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10초 네. 아 재밌었습니다.